안녕하세요, 당나귀 삼촌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피디입니다. 저희 채널이 이제 만 명, 구독자 만 명을 넘어서 이제 12,000명이 넘었는데요. 불과 102일 만에 이제 만 명이 넘었기 때문에 너무 이제 과분한 사랑에 저희가 진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그리고 조금 더 아직까지 부족한 게 많지만 열심히 하는 당나귀 삼촌 채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엊그저께 저희 아들이 태어났어요. 거기에 이제 조금 영상이 딜레이돼서 올라가는데 그것까지 이해해 주신 구독자분들 또 그리고 축하해 주신 구독자분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열심히 키워서 세상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아이로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거는 저희 채널에 원래 제가 이제 역사 부분들을 갖다가 조금 집필을 해서 이제 영상들을 만들었었는데 그 부분들이 다 내려갔어요. 홍콩 영상이 그렇고요. 그리고 중국 이제 천안문 사태에 관련된 1, 2, 3편 영상이 다 그렇습니다. 물론 그걸 이제 보시고 이제 들어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너무너무도 죄송하고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제 유튜브 정책 때문입니다. 저희가 이제 재사용 콘텐츠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이제 유튜브에 이른바 노란딱지가 붙었기 때문에 그게 붙어 있으면 저희 채널이 이제 악성 이제 채널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삭제했고요. 저희가 이제 기회가 닿으면 따로 이제 역사 채널을 제가 만들까 이제 고민 중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게 이제 나중이라도 업로드 될 테니까 조금 죄송한 마음이지만 조금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은 저희 채널이 거시경제를 바탕으로 돈, 경제, 시황, 시장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더 만들어 갈 건데요. 아직까진 부족한 게 많고 설명을 조금 더못 드리고 인과관계를 빠뜨리고 이런 부분들이 좀 많지만 그래도 최대한 열심히 하는 또 여러분들 입장에서 조금 아쉽다 하지만 아, 그래도 얘들 열심히 하네 이런 느낌이 나는 그런 채널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한테 혹시라도 좋은 아이디어나 아니면은 기획들이 있으면은 저희한테 알려주시면은 저희가 참고해서 충분히 영상에 반영하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여러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아이디어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감사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알림, 댓글,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